달링, 요즘 괜찮은 거지? 태희 녀석이랑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아침에 태희 녀석이 먼저 나간 게좀 신경이 쓰여서. 너희 아카데미에서도 별로 말을 안 한다고 들어서 말이야. 태희는 오늘 아카데미에 일이 있다고 해서 일찍 나간 거잖아요. 아,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한것 같군. 별거 아니야, 잊어. 그럼 나가봐. 이따 아카데미에서 보자고, 달링. 그래, 별일이 아니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늘은 엄청 일찍 나가는군. 덕분에 깼잖아. 언제 일어난 거야? 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부스럭거릴 때부터지. 깨워서 미안하다. 이 시간에 나가다니 또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가 있다면 너한테 말하지 않겠지. 그보다 아침을 준비해뒀으니 오너가 깨어나면 꼭 먹으라고 전해줘. 늦잠을 잘것 같으면 연어한테 깨워달라고 부탁해줘. 그렇게 걱정이 되면 직접 하시지, 시키지만 말고. 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녀석이야. 내가 달링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면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글쎄, 난 내가 상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너만의 오너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마스터라고. 충고하는데,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만 선택해. 모두에게 친절한 왕자님 역할은 내려놓기 싫고, 다른 놈이 그녀에게 손대는 것도 싫고, 그녀를 위험에 처하게 하기도 싫다. 그건 너무 욕심 아니야? 너그러운 내가 양보를 하고 있을 때, 제대로 좀 하란 말이야. 그놈의 베베 꼬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애초에 그렇게 어둡고 음산한 건내 전문이 아니란 말이지. 선샤인은 무슨, 그냥. 태희가 이쪽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태희 선배, 제가 쿠키를 가져왔어요. 비켜! 여긴 내 자리야! 이미 각오는 되어 있어. 여기까지 와놓고 그게 무슨 섭한 말씀? 어차피 언제 오더라도 상황은 항상 똑같아. 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자! 야, 너 괜찮아? 너 피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양호실에...
아니, 거긴 아무리 아파도 좀 아니지. 그래, 네가 그렇다면야. 오늘은 내가 특별한 강사를 초빙했다. 강사님께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실 거다. 모두들 공연에 다녀오라고 하고 싶지만 번거로운 것 같아서 아예 오늘 하루를 연주회처럼 진행하기로 했다. 평소에 듣기 힘든 연주니까 모두 경청하도록 해. 선생님, 연주회도 좋지만 저희 이론 수업은 언제 하나요? 시끄러워! 이론보다도 살아있는 실습이 중요해. 하지만 저희는 곧 수험생이 되는데요. 너희는 시험이라는 세속의 가치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짐승이로군. 뮤즈에게 선택받은 이 몸께서 실습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럴 줄 알 것이지. 네, 네, 유리 선생님. 그럼 들어와, 커피집 고양이. 그 사람 아니야? 반주에서 일하는 시온이잖아. 나 시온 팬인데 어떻게 아카데미 온 거지? 아무튼 오늘 땡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하프 연주를 들려드릴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됐어. 그보다 오늘 연주할 음악은? 아, 네. 아, 마음에 드는 곡 중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편하실 법한 곡으로 결정했어요. 예. 시온이 아카데미 있는 걸 보니까 말이야. 막 위험한 기분이 들지 않냐? 왜 있잖아. 카페에서만 보다가 아카데미에서 보니까 갑자기 교복을 입혀보고 싶다든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선배라고 불러봐, 시온. 나이 많은 게 무슨 상관이야. 저 얼굴을 보라고. 저게 어딜 봐서 연상이냐? 그렇다고 그냥 연하라고 하기에도 뭔가 아쉽지. 저건... 아, 그래. 괴롭혀주고 싶은 작은 길고양이가 떠오른단 말이. 알립니다. 1학년 M반 보건이원은 지금 즉시 양호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1학년 M반 보건이원은 지금 즉시 양호실로 와주세요. 명복을 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잘 생각해봐. 뭐, 오히려 잘 됐다. 양호실 간 김에 무릎도 좀 치료하고 와. 아, 그래. 나야, 나. 미안, 놀랐어? 미안. 아니? 아니? 널 만나려고.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앉아봐.
잠시 실례할게. 대충 피만 닦아냈구나. 이럴 줄 알았지. 조금 따가울 테니까 참아. 아파도 참아. 소독을 안 하면 나중에 덧날지도 몰라. 일단 난 이 정도 응급처치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해. 흉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안 와. 널 부른 건 나야. 방송부원에게 부탁했거든. 유진 선생님의 스케줄을 알아냈어. 오늘 4시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면 아이들이 질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번에 너에게도 설명했지? 요즘 들어 유난히 예민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좀 더 조심해. 상처가 남을까? 이거? 널 상처 준 사람들 용서 못해. 너는 다치면 안 돼. 나랑은 다르니까. 넌 깨끗하니까. 너를 볼 때마다 정말 참기 힘들어. 이렇게 상처 입은 너를 볼 때는 더더욱.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거든. 화가 치밀어 올라.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나도 하지 못한 일인데. 내가 아직 제정신일 때 여기서 나가줘. 나가줘, 부탁이야. 아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아이를 상처 입히려고 하다니. 나의 관심을 그 아이에게서 돌리는 수밖에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걸. 미안해. 대박 사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이 소희님께서 너보다 먼저 커플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오늘 나 태희 선배한테 고백했어! 그렇다니까! 나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밤을 새서 준비한 선물과 멘트로 고백했단 말이야. 깔끔하게? 좋아, 사귀자.
난 이만 끊어야겠다. 내일 나머지 얘기해줄게. 여러모로 도와줘서 고마워. 나중에 밥이라도 살게. 땅이 꺼지겠는걸? 오늘 음악시간 땡땡이 친 소감은 어땠어, 달링? 별로였나 보군. 마이허니, 기분이 우울할 땐 쇼핑이 최고라고. 어때, 나랑 백화점이라도 갈래? 멋지게 에스코트 해드리지. 왜 그래? 신데렐라 놀이했던 거 기억 안 나? 공주님은 유리구두를 벗어선 안 돼. 현실로 돌아와 버리니까. 하지만 이건 이미 사라진 기억이야. 괜찮아? 잠시 정신을 잃었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너희들, 아까 그 아이들이지? 아, 테이 선배! 그런데 그게 무슨... 내 팬클럽인지 뭔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렇긴 하지만... 아까... 엠반에 그 아이를 넘어뜨렸던 게 너였나? 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저 아이예요! 뭐? 야! 너 태희 선배 앞에서 무슨... 그래. 어쨌든 너희 중 한 사람이라는 말이구나.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을 괴롭히다니 말이야. 내심 아니길 바랬거든. 내 주위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난 그런 부류는 질색이거든. 그렇게 상처받은 얼굴 하지 마.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돌아가서 너희 팬클럽 전체에게 전해줘. 너희 모두에게 실망했다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몰려다니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치사한 짓은. 태희 선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내가 직접 한 명 한 명에게 농담 아니니까 미화해서 듣지 않길 바래.